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네, 김성애입니다. 진화위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백낙정 씨 사건 알고 계시죠? 2023년 11월에 진실규명 결정, 즉 희생된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 얼마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낙정 씨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경찰과 재판부의 기록을 보면 한국전쟁 중 침략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대 행위 때문에 처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말을 하신 거 맞죠? 국법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조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하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부역자라고 밝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특정...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뭐예요? 군법회의랑. 그러니까 군법회의 기록을 보면 이적 행위에 의한 사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죠? 그 보시죠. 판결문 보시죠. 군법회의 저희가 갖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자, 보시면 판결 이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 보세요. 예, 사형이라고 읽은, 써 있고요. 사형은 집행 내역이고요. 판결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고요? 그 한 공란이지 않습니까? 그 한 페이지 전에 두 페이지짜리인데 앞에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공개하지 못한 자료 제가 말 안 한 것뿐이에요. 판결 이유가 공적으로 공백으로 남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판결 아니,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없는데 저기 사형이 하나가 써 있다고 저걸 좀 좌익으로 몰아붙이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적행위라고 알 수가 없는 이유고요. 이적행위라고 적혀 있을 저기 겁니다. 저기 국방 경비법에 의해서 된 건데 저기 지금 관련된 사람이 2만 2천 건이 더 지금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신 장본인이신데. 지금 보면 2022년에 진화위가 연구 영역을 맡겼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별도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면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이 국방경비법 하나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낙정 씨가 부역자다.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이제 뭐 경찰 자료. 그것도 돌아가신 지 10년 뒤에 만들어진 자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군사회의 재판 기록 2만 2천 건을 지난달 입수했다 그러는데 6,600 건 해결도 못하고 지금 미결 과제가 남아있는데 일기에서 했던 결정까지 포함해서 2만 2천 건 다시 뒤져버렸다는 거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국방경비법 하나만 갖고 안 된다는 법적 근거 아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다. 저희가 김성애 의원님 저희가 군법회의 기록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반복하게 하세요. 아까도 못 보셨어요. 공란에 재판 판결이 공란인 것 같고 사형 하나. 그 다음에 경찰의 활동이라는 것은 10년 뒤에 적힌 거. 그거 두 개가 무슨 부역자로 판단해갖고 언론 인터뷰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이 하신 말씀 아니죠? 그만하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